아직 4일이 남아있지만 존키 총리는 국기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항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남성이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저지당한 뒤 당국에 넘겨졌습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등을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둘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전 뷔페까지 가능한 두로리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 업체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아직 4일이 남아있지만 존키 총리는 국기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내년에 있을 두 번째 국민투표에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113만 명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국기 디자인에 대한 투표, 우편 투표 양식을 보내왔으며 이는 전체 유효 유권자들의 35.7%가 넘습니다. 45%의 투표를 보였던 지난 2013년도에 국가 소유의 재산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에셋 세일즈 국민투표에서는 마감 일주일 전에 유권자의 37%가 투표에 응한 것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 양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감 날인 이번 금요일 7시까지 우체국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결과는 금요일 저녁 8시 반 정도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향군인협회인 RSA에서는 국기 변경에 반대를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북동쪽 해안가에 고급형 별장식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100만 달러가 넘는 해변의 고급형 별장식 주택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으며 부동산협회도 2012년 10월까지 1년 동안 옛 81건의 매매가 있었으나 금년 10월까지 같은 기간 동안에는 무려 222건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질랜드의 소더비 국제부동산부서에서도 해안가 주택 매매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도 오클랜드에서 2시간 정도 운전 거리인 맥켄지 코브의 10.3헥타르 부지의 고급 석재주택이 655만 달러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신수단과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점점 개선되면서 해안가와 같이 먼 지역의 주택들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해안가 별장식 주택들의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협회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에서도 부동산 매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라세타몰이 독감 증세 완화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레스피롤로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에 따르면 독감에 걸린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페라세타몰 또는 가짜 약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열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증세가 완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조사를 맡은 브레이드웨이트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페라세타몰의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조사 대상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변화를 보일 만큼의 고열 상태인 환자가 없었을 수 있는 점, 그리고 단일 조사였던 점, 연구 대상자가 평소 건강하고 젊은 층이었던 점을 들어 광범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페라세타몰이 특정 질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돼 A형 간염을 유발시킨 냉동 딸기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모두 중국 산동 지역에서 생산된 냉동 딸기류는 호주의 간염 발생 사례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지난주 기초산업부는 수입 냉동 딸기인 프루지오 프로즌 베리스와
관련된 적어도 4건의 간염 사례를 발표했고 해당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은 한 회사의 제품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냉동 딸기류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산업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제품 회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세이프가 농장에서 벌어진 송아지 학대 내용을 영국의 가디언지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세이프는 일부 와이카토 지역 농장들과 도살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우유 생산용으로 태어난 송아지들을 학대하고 도살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농부연합은 세이프가 동물학대 내용을 영국에 광고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캠페인은 기초산업부가 낙농업에서 동물복지 규정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동의한 며칠 후에 이뤄졌다며 캠페인이 동물복지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낙농산업에 해를 끼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스트리트 위콘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고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국제뉴스입니다. 운항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남성이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저지당한 뒤 당국에 넘겨졌습니다. 현지 시각 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이륙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향하던 루프트한자 항공기 안에서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를 열려고 하다가 승무원 등에 의해 제압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르비아 국영 RTS-TV는 미국 여권을 소지한 요르단인 남성이 조종실에 들어가려다 문을 열지 않으면 비상구를 열겠다고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알라신을 만나겠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프트한자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운항하는 항공기 문은 손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핀란드가 성인인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 한국 돈 약 101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되 대신 기존의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습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이 작성 중인 이 계획의 최종안은 내년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저임금 임시직을 꺼리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이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 계획에 대한 지지율은 69%였고 주요 정당도 대부분 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테러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국토안보부 직원 가운데 테러 감시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이 최소한 72명이 된다고 스티브 린치 민주당 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보수 성향의 정치 군사 전문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의 보도에 따르면 린치 의원은 보스턴 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하원 감사관이 국토안보부를 조사한 결과 테러 감시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7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린치 의원은 국토안보부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내부 안전구조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검사에도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토안보부 감독을 받는 연방교통안전국이 공항보안검사에서 휴대금지 물품 반입 시도의 95%를 막지 못한다는 최근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항 검사 과정에 또 다른 감시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생겐 조약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난민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해 생겐 조약 효력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뒤 에게해 섬 등지에 모두 5곳의 난민 심사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EU의 국경 감시 기관인 프론텍스에 추가 인력 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그리스 코스 섬의 행정 당국은 난민이 더 많이 몰려들 수 있다며 난민 심사와 등록센터 건립에 반대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좌파 집권당이 총선에서 16년 만에 야권에 패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각 6일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야권 연대인 민주연합회의가 전체 167석 가운데 99석, 집권 통합 사회주의당이 46석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야권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것은 1998년 우고 차베스가 정권을 잡고 다음 해 재헌의회가 구성돼 총선을 시행한 이래 처음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선관위 발표 직후 패배를 시인하고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는데 의회가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권연합인 민주연합회의는 중도 좌우파가 섞인 가운데 차베스주의에 반대하는 성향이 있는 군소정당들로 결성됐습니다. OECD 조사 결과 프랑스인들이 퇴직 후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퇴직 후의 삶이 가장 긴 나라로 꼽혔습니다. 여성은 퇴직 후 평균 27년, 남성은 23년을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퇴직 연령이 보통 60세로 퇴직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평균 수명은 길어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프랑스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퇴직 연령이 높은 이웃 벨기에의 경우 퇴직 후 여성은 25년, 남성은 21년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포르투갈은 여성 19년, 남성 15년으로 프랑스와 8년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9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금요일에 마감됩니다. 아직도 투표용지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우송해 주십시오. 0800-367656번으로 전화하거나 elections.org.nz를 방문하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등을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이 끝난 뒤 기자 브리핑 시간을 갖고 야당이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대로 성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어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합의할 당시에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것인데 야당도 중점 법안을 내놓았지만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며 야당의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한 합의 문안에 대해 협상 당시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였다고 했다며 이번인지 아닌지 따질 한가한 상황도 아니고 말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회동이 마무리될 무렵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1대1로 따로 자리를 갖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김 대표는 시간과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제 최후 통첩 성격으로 전당대회 개최를 거듭 요구한 데 대해 어제도 구체적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답하기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함께 손을 잡고 단합하고 협력하는 것인 만큼 이른바 문안박 협력체제가 적합하지 않다면 또 다른 방안이라도 협력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오전 가족 동반 없이 본가가 있는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안 전 대표 측은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의 답을 기다리며 일주일 정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지방에 머물면서 전국 구상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 대표에 대한 항의 표시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많은 것을 가진 분이 더 많이 내려놔야 한다며 문 대표를 압박했고 주 최고위원은 당직 사퇴를 검토 중입니다. 최원식, 문병호 의원 등 비주류 의원 15명도 분열을 막고 당을 구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른바 구당 모임을 결성하고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살신 성인과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하고 있는 터널 가운데 상당수가 구조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일반 철도 건설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영남 지역에서 공사 중인 길이 1km 이상의 장대 터널 가운데 9개가 방제 군한 지역이 2곳씩 설계돼 있는데도 한 곳씩만 반영됐고 유일하게 두 곳이 설치된 한 개 터널조차도 실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길이 1km 미만인 27개 터널 역시 한 개 터널당 두 개씩 방제 군한 지역이 있어야 하지만 70% 정도만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제 군한 지역은 구조 차량이 정차하고 회전할 수 있는 구역으로 터널 양쪽 출입구로부터 200m 이내에 400제곱미터 이상의 방제 군한 지역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일부 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유도 등이 연기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아 표지판을 따라 이동했다가 오히려 질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철로 신호설비 공사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가 없는 LED형 진로 표시기 등 4종의 자재가 설치됐고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설치 후 뒤늦게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2월 7분 동안 열차가 지연된 사고도 불량 신호기가 설치돼 발생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1조 2천억 원 규모로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최대 3천억 원 한도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미청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 부회장이 일반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1억 5,700만 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3분기 1조 5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자 유상증자와 함께 본사 사업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4곳 가운데 1곳 정도에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청년 고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 고용이 증가한 기업은 23.4%였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은 전체 고용 증가 기업의 0.4%에 그쳤지만 청년 고용 증가의 28%를 차지해 소수의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11월 말까지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이 58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63개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반면 신용등급을 올린 기업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8곳에 불과했습니다. 연말까지 등급 조정이 이루어지면 신용등급 강등 기업 수는 외환위기 당시에 63개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업종은 건설업종이 9개로 가장 많고 조선업종과 기타 금융업종이 각각 5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정유와 기계, 해운업종에서 각각 3곳, 항공과 유통업종도 각각 2곳씩 신용도가 낮아졌습니다. 기업의 신용도가 나빠진 것은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실적과 현금 흐름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즐겨 먹으면 성인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 위험이 44%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지현 계명대 식품보건학부 교수와 박선민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팀이 성인 남녀 9,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치와 된장, 청국장 등 발효식품을 월 92회 이상 먹는 사람은 월 54회 미만 먹는 사람에 비해 성인 아토피에 걸릴 위험이 44%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살아있는 미생물과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산물이 아토피 예방과 완화를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학생들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항의하면서 어제 오전부터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등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고시생 모임은 어제 오후 서울대 정문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로스쿨 학생들이 낸 자퇴서를 3일 안에 철회하지 않으면 로스쿨 학생협의회 임원진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건설업자 등과 짜고 430억 원대 불법 대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광주 모 신협 전 이사장 66살 조모 씨와 전북 모 농협 전 상무 51살 문모 씨, 모 수협 지점장 42살 박모 씨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조작해 담보 가치를 부풀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4년 동안 434억 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불법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광주 모 신협의 경우 불법 대출 액수가 전체 자산의 94%에 달해 결국 파산했고 대출금 340억 원 가운데 65%는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바티칸이 교황청의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외부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바티칸 경제자문회의는 추천을 통해 세계적인 회계법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컨설팅을 외부 감사로 지정했다고 바티칸 라디오는 전했습니다. 경제자문회의는 국제적인 기준에 준하는 새로운 재무관리 정책과 관행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출 직후부터 교황청의 경제개혁을 강조해온 프란시스코 교황은 지난해 2월 재무평의회를 창설하고 국제회계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한편 교황청은 지난해 2,500만 유로, 2013년 2,400만 유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을 맞아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을 여는 예식에 참석합니다. 전임 교황의 참석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초대로 이루어졌다고 바티칸 라디오는 전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초대로 지난 2월 신임 추기경 선출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행사에 몇 차례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0원 92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0원 71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1원 8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바람이 불며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흐리고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나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원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원 식당. 사과농원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라운지 후원업체입니다. 금요일에 마감됩니다. 아직도 투표용지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우송해 주십시오. 0800-367656번으로 전화하거나 elections.org.nz를 방문하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성가정 성당 은경축 기도문과 현수막 디자인 공모 안내입니다. 2016년 성가정 성당 25주년 은경축을 맞이해 기도문과 현수막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당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안내입니다. 오는 12월 12일 토요일과 13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 2015년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성당과 산타 마리아 학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30이며 자세한 사항은 최선재 라파엘 021-211-752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간 성가정 편집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간 성가정에서는 편집부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각 분야별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봉사 부문은 편집 디자인, 사진 촬영, 번역, 취재로 관심 있으신 분은 김재욱 힐라리오 022-075-565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관 임대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관 2층 사무실을 임대합니다. 쾌적한 근무 환경, 넓은 주차장, 편리한 교통편, 깨끗한 건물과 회의실로 추천업체는 여행사, 회계사, 변호사, 공공협회, 부동산, 무역회사 등입니다. 임대료는 월 $400이며 임대 문의는 오클랜드 한인회 사무국 09-443-700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한민족 한글학교 2015년 등록과 입학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한민족 한글학교에서 2015년 등록과 입학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35 글래드스톤 로드 노스코트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스 스쿨이며 유치부 만 3세부터 중등 그리고 외국인 반에 수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교장 522-4270 021-139-6321 또는 교감 027-733-5709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리 노인복지서비스 안내입니다. 코리안 포지티브 에이징 뉴질랜드 노인복지법인 행복누리에서는 한인 노인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노인복지 상담을 해드립니다. 연금, 주택, 메디컬 알람, 장애수당과 노인성 질환, 정보와 그로 인한 각종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전화번호는 09272-7040, 모바일 021-212-688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행복누리 타이치 클래스, 유연한 몸 동작으로 기혈순환을 촉진하여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하일랜드파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3입니다. 행복누리 배드민턴 동남부 지역 안내입니다. 신체 단련도 하시고 네트워크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443 이스트 타마키 로드 이스트 타마키 배드민턴 센터에서 열립니다. 준비물은 배드민턴 라켓과 셔틀콕 드실물, 참가비는 개인 $2입니다. 문의는 021-212-688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